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시민 10명을 살해한 아마르 알리사는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가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알리사의 형 알리 알리위 알리사는 동생이 매우 반사회적이며 편집증을 앓고 있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동생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리사는 시리아 출신 미국 시민권자로 고등학생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알리사는 전술 조끼를 입고 AR-15 반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사는 총기 난사 사건 6일 전인 지난 16일 루거 AR-556 소총을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알리사는 2018년 3급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을 빼면 별다른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아직 동기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단독범인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사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 후 볼더 카운티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알리사는 곧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